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환율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현재까지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악재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항상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은 악재가 있다면 또 호재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호재가 있다면 또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환율이 이런 약세 국면에 들어왔을 때, 원화 약세 기조가 심화되었을 때 역사는 수혜주를 남겼고 또는 거기에 따른 피해주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수혜주가 또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율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1300원 이상에 대한 환율이 나타나면 1340원이 넘었던 것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998년도 한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총 3번 정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에 나타났을 때 시장은 항상 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큰 폭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큰 폭의 움직임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또 보였던 것이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이렇게 환율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을 볼 때 대부분 이제 1000원대에서 1200원 사이에 대한 환율에서 움직임들을 가장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우리가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거나 또 1050원, 1100원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워낙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가장 유리한 환율 밴드가 1100원대에서 1130원 밴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환율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1150원에 1200원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대한 차이점의 부분인데,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대해서 이상적인 흐름, 맞물려 있는 흐름, 이격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가격대는 1200원대까지 이격이 가장 좁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자, 뒤에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2021년도에 1200원대에 대한 환율이 움직임을 유지할 때와 1250원 밴드로 넘어갈 때에 대한 이 괴리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1200원까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딱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다만 우리는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1250원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때부터는 이격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수출에 대한 비중도 높고 대신 그만큼을 수입을 해서 그 물량들을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수입 물가 자체도 비싸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라면 1000원에 사와가지고 이 물건을 가공시켜서 팔면 되는데, 지금은 사올 때도 1200원, 1300원대 사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원자재 수입 비용에 대한 수입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큰 폭의 마진을 챙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현재 이 수출입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미 워낙 약세 기조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방향성은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과거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한번 같이 예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그러면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자동차 업종이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 업종은 빠지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의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우리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계약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을 해올 때에 대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이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글로벌적인 물가는 고점을 한번 찍고 소폭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라고 봐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밑에 있는 원화 가격을 보세요. 지금은 원화 약세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이 계속적인 하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이가 걸리면서 추후에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물가가, 전 세계 물가가 빠지더라도 수입 물가 자체에 대한 반영 구간은 딜레이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여파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정책을 쓴다, 그래서 이 구간의 정책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다 하면, 실물 경제에는 여기서 곧장 같은 동조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시간에 대한 텀을 주고, 최소 3개월 이상에 대한 시간에 대한 텀을 주고, 여기서부터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정책에 대한 부분이 꺾이더라도, 자, 이 3개월이나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움직였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꺾이더라도 한번 꼭지를 그 이후에 치는 그런 이런 후발성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원화에 대한 가격 가치도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찍고 점차적으로 글로벌 물가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수입 물가는 높아져 있는 그런 지금 식초적인 요 정도에 와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럼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수입 물가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화 약세 기조가 되었을 때 지금 현대차가 처음에는 수혜주였어요. 그죠?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수출 물량이 많은 기업들이 호재로 2분기 실적은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 여기서 환율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더욱더 약세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수입 물가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에 대한 마진 폭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 대신에 기저효과 정도의 상황이라는 부분만을 좀 더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을까? 자, 지금 현대차가 여기를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도 이제 꼭지를 치고, 그럼 환율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이대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그럼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환율에 대한 변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우선은 과거 기사인데, 환율이 10원이 떨어질 때마다, 이거는 원화 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이 10원이 떨어질 때마다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한 이익이 2천억이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정도로 환율에 대한 마진폭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기아차하고 현대차에 대한 차트에 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대차 차트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월봉이고요. 월봉상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이 2009년도 4월 달까지가 1300원 위의 밴드의 환율을 움직임을 보였다, 그죠? 2009년도 4월 달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자, 환율이 그 이 1300원대까지, 1300원 위에서 환율이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환율이 좀 워낙 약세 기조만 보일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에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현대차는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뉘앙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윤 대통령도 하셨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환율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환율에 대한 안정화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2008년도 11월 달부터 원화가 상당 부분 약세로 넘어갔을 때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원화 그냥 완전 달러 강세가 아니라 일부 강세가 드러났을 때는 주가는
더욱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과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분위기 봤으니까요.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기아 같은 경우에 똑같은 시기죠. 2009년도 4월 달부터 이제 환율이 1300밴드 밑으로 내려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려가는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모습들이 보여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하락 자체로 인해서 추세 꺾였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정 양상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자동차 업종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보시면 또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자, 요거는 예전에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정리업종 화폐가치 하락,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것은 결국 원화 약세를 얘기하는 거, 원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수혜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정리업종이다라는 것을 유진투자증권에서 예전 레포트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수입 물가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간의 괴리가 좀 발생을 해 있어요. 괴리가 발생을 해 있는데, 지금 계약 단가에 대한 부분 자체로 재고가 놓여 있는 것은 이 정유주들은 3분기에 기름을 사와서 쓰는 게 아니라 2분기에 사왔던 기름을 3분기에 쓰게 되고 3분기에 사온 기름을 4분기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 자체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또 불구하고 수입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 말은 이 정유주들이 그만큼에 대한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유에 대한 가격도 쉽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이런 정유주에 대한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국내 화폐 가치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름값이 안정화가 되기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OL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유가가 한번 크게 오르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SOL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을 나타내면서 지금 8만원대부터 기업에 대한 주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빠졌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는데, 자, 국내에서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유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쉽게 잡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저만큼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오르는 양상들인데 자 이렇게 움직임 자체는 결국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시점이 나타나야지만 정유주가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아직까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당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바로 또 음식류 업종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농산물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가 들렸었을 건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약 단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괴리가 지금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런 수입 물가는 높게 형성돼 있죠. 그렇다 보니 이런 음식료 업종의 입장에서도 수입 물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료 가격이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특히 대두, 옥수수, 소맥 같은 이제 필수적인 전 세계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들은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장도 가격이 오르는 양상들이 1분기와 2분기에 나타났다면 자 3분기와 4분기에는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그것이 전이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계약 단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괴리가 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농산물가가 빠졌지만 수입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이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음식료 가격을 상승시키기에 대단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도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9개월 이후에 음식료 가격이 과거에는 올랐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이런
소비자 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여지가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한번 그럼 주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료 관련주, 옥수수와 대두로 사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은 가장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다시 한번 더 붙여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조동원 예전에 크게 수익을 봤던 기업인데 현재 바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지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그러면 가공시켜서 파는 기업들은 어떨까? 자, 오뚜기 같은 기업들도 오늘 다시 한번 더 3% 강한 반등이 바닥권역에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들이죠. 지금 10년 동안에 대한 평균 주가보다도 빠져있는 자리. 자, 그리고 이제 SPC 3립, 자, 파리바게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반등을 붙인다면 꽤 상승에 대한 공명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삼양식품, 요즘 불닭볶음 유명하니까요. 삼양식품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뭐 대한제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도 지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이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악재가 지금 미리 드러나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악재는 반드시 호재를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더 선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